안녕하십니까. 파이썬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불스입니다. 자,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고, 변수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초적인 학문이죠. 그래서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하나의 데이터를 관리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쭉 배열을 통해서 관리하는 리스트, 컨테이너 데이터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데이터 종류는 리스트가 있고 튜플, 딕셔너리 등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자, 오늘 시간부터 하는 연산자는 지난 시간까지 했던 데이터를 갖다가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등의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자 크게 세 개, 산술 연산자, 비교 연산자, 다음에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산술 연산자입니다. 산술 연산자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사칙 연산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거하고 똑같은 연산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외에 여기 있죠? 퍼센테이지가 있고 여기 슬러시 두개 있는 거. 요거를 퍼센테이지가 하나 있는 것을 우리가 나머지만 구하는 나머지 연산자라고 하고요. 다음에 여기 슬러시 두개 있는 걸 이걸 목만 구하는 거예요. 어떠한 수를 나눴을 때 몫이 있죠. 나머지는 빼버리고 몫만 구하는 연산자. 이렇게 두 가지가 추가해서 총 여섯 가지를 파이썬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덧셈 연산자는 이런 거예요. 20 플러스 30은 50이겠죠. 이렇게 더할 때, 뭔가를 더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 덧셈 연산자고요. 뺄셈 연산자는 반대겠죠. 뺄때 20에서 30 빼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오겠고요. 곱셈은 곱할 때 600이 나오겠고요. 나눗셈은 3.66666. 자, 우리가 데이터 할 때, 실수형 데이터 20을 30으로 나누니까 소수점이 나오겠죠. 이런 실수형 데이터 할때 기억나시나요? 파이썬에서는 8바이트에 실수형은 8바이트의 메모리 공간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666 무한대로 나가죠. 나가지만 큰 수, 어느 정도 8바이트가 넘어가는 숫자는 그냥 없애버리죠. 메모리에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만 구하는 연산자예요. 20을 30으로 구했더니 0.20이 나오겠죠. 그래서 20. 나머지만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나는 목만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목만 이렇게 하면 0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잠깐 코딩을 해보면 산술 연산자는 너무 쉬운 거라 여러분들이 뭐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이 이해될 수 있을 거고요. 프로그램을 이미 다른 거를 해보신 분들은 나머지 연산자나 몫을 구하는 연산자 어렵지 않게 이해되실 거고요. 처음 하시는 분은 약간 생소하죠. 생소하지만 어려운 내용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될수 있을 겁니다. 자, 파일을 하나 만들어 왔고요. 요거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템프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덧셈 연산을 해볼 텐데요. 덧셈 연산은 뭐별 특별한 게 아니에요. 프린트에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20 플러스 30. 이왕이면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num 20. num이 30. 이렇게 해서 넘버 1과 넘버 2를 나는 더하겠다. 이렇게 그냥 덧셈 연산하면 되겠죠. 자, F5로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결과 50이 콘솔 창에 찍힌 거, 쉘에 파이썬 쉘에 찍힌 거 확인되고요. 다음에 뺄셈 하겠다. 그러면 더하기 빼기로 바꾸면 되겠죠, 그냥. 한거다 해볼까요? 빼기, 그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그다음에 나머지 연산자 그러면 이렇게 차례대로 다 값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산술 연산자에서 이런 빼기, 곱하기 이런 거 말고요, 더하기는 문자도 돼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프린트에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자도 이렇게 결합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비교 연산자입니다. 비교는 양 p 연산자 두 개, 양쪽의 p 연산자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결과값은 항상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 중에 불리언 타입, true 아니면 false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죠. 그 값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x, y는 같다 나오는 거는 프로그램에서 같다는 이렇게 는을 이렇게 두 개 붙여줍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학 시간, 학교에서 수학 시간이나 산수 시간에는 같다라고 표현할 때는 는을 하나만 붙여주죠.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는을 하나만 붙이면은 이거는 할당 연산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 선언할 때 예를 들어서 넘은 30 이렇게 했죠. 이거는 넘하고 30하고 같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건 할당 연산자라고 그래서 좌측에 있는 데이터를 어디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왼쪽으로 할당한다는 뜻이에요. 30을 넘에 담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건 할당 연산자고요. 프로그램에서는 같다라고 할 때는 수학 시간에 배운 는을 하나만 쓰면 안 되고요. 어떻게 이렇게 두 개를 써줘야지. 이때는 할당 해주는 게 아니라 30과 넘이 같다를 표현하는 표현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와 y가 일단은 그 같아요. 같으면 true를 반환해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같은 거에 반대도 있겠죠. 같지 않다. x와 y가 같지 않다. 그래서 x와 y가 같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true를 반환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같지 않다는 느낌표를 앞에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y보다 크다, 이렇게 크다라고 표시를 해주면 x가 y보다 큰 경우에는 true를 반환해 주고 작은 경우에는 false를 반환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x가 y보다 크거나 같으면 true, 작으면 false를 반환해 주고요. 반대로 x가 y보다 작다, 그러면 작은 경우에는 true, 큰 경우에는 false, x가 y보다 작거나 같으면 true 아니면 false를 반환해 주겠습니다. 자, 요거 예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자, 프린트라는 게 한번 프린트 출력을 한번 해보고요. 자, 10하고 20하고 자, 이거 뭐예요? 같다죠? 그러면 10하고 200은 같은가요? 같지 않은가요? 틀리죠? 그럼 이건 무슨 거짓이죠? 그렇죠? 같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같지 않은 걸 같다라고 해서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이죠. 그래서 출력한 결과물은 이렇게 false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12, 20, 200보다 크다. 자, 이것도 거짓이죠. 그래서 실행하면 false 나오겠고요. 만약에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실행해 보면 거짓이죠. 자, 이번에는 작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작은 거 맞죠? 그래서 true, 작거나 같다, true, 그죠? 자, 그럼 같지 않다 한번 해볼까요? 같지 않다, 같지 않죠? 그러니까 맞는 겁니다. 그래서 true를 반환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쉽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고요. 지금은 숫자만 가지고 제가 비교를 했는데요. 문자열을 가지고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해서 예를 들어서 뭐 C++과 파이썬 이렇게 해주면 자 문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C++이란 문자열과 파이썬이란 문자열 같은가요? 틀린가요? 틀리죠. 근데 같다고 우기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결과물이 어떻게 false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같지 않다라고 하면 맞는 거죠. 그래서 실행하면 true가 나오겠고요. 자, 근데 문자열은 이렇게 비교하는데 문자를 비교할 수도 있어요. C하고 P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같지 않다면 이건 당연히 true 나와요. 근데 요 얘기가 아니고요. 만약에 크다 작다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C가 P보다 크다 작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문자를 가지고 무슨 뭐가 더 크니? 뭐가 더나 작으니? 근데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연산이 됩니다. 자, 실행을 먼저 해보면 C가 P보다 크다 했더니 false가 나와요. 자, 이건 어떻게 연산하는 거냐면 프로그램에서는 ASCII 코드라고 있는데요. ASCII 코드 값이라고 있는데 문자를 숫자로 바꿔놓은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ASCII 코드표라고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딱 이렇게 해봤어요. 그죠? 그리고 이미지를 딱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미지가 뜨는데요. 하나만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질이 너무 안 좋네요. 좀 화질이 좋은 거. 자, 이렇게 보시면 ASCII 코드 값이라고 있는데요. 방금 C하고 어디 C하고 P죠. 그러면 C하고 P에 해당하는 소문자 C는 10진수로 99래요. 여기 있죠. C하고 그 다음에 P 어디 있나요? P에 해당되는 요 숫자가 있습니다. C는 99고 P는 112죠. P가 더 크죠. 그렇게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연산을 하는 거예요. 연산을 하니까 C가 아까 몇? 99. 얘가 112였나요? 얘가 더 컸죠. 근데 얘가 C가 더 크다고 우기니까 포가 떨어진 겁니다. 자, 반대로 얘가 더 크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결과는 true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자열이 아닌 문자를 가지고 구분할 때는 문자를 ASCII 코드 값으로 변환한 다음에 그 ASCII 코드 값을 가지고 어떻게 10진수 있을 때이 숫자를 가지고 비교를 한다. 그리고 비교한 연산 결과는 어떻게? 연산 결과는 true 아니면 false로 나온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 연산자도 산술 연산자처럼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요. 프로그램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숫자 연산보다는 문자열이나 문자 연산에 있어서 ASCII 코드 값으로 대체되는 방법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논리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논리 연산자는 not, 그 다음에 and 연산자, and or 연산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not 연산자는 x가 true이면 false이고 false이면 반대예요. 네, true예요. 청개구리죠. 그래서 x가 true이면 반환을 false를 하고요. 그다음에 x가 false이면 반환을 true를 합니다. 자, AND 연산자는 x와 y 모두 다 true여야지 true를 반환해요.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이거나 둘다 false이면 무조건 false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x, y 양 p 연산자 모두 다 true인 경우에만 true를 반환하는 연산자, AND 연산자라고 하고요. 반대로 OR 연산자가 있어요. OR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만 true이면 true를 반환해요. x가 됐던 y가 됐던 무조건 하나만 true이면 된다는 거죠. 만약에 x가 true이고 y가 false예요. 그래도 결과는 true고요. 반대로 x가 false이고 y가 true예요. 그래도 결과는 true를 반환합니다. 둘다 true이면 당연히 true겠고요. 둘다 false인 경우에만 false를 반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처음 프로그램을 하신 분들은 약간 지금 뭐 말장난하는 것 같고 약간 어렵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저기 코딩을 직접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자, not 여기 만약에 true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출력해 보면 당연히 true 나옵니다. 근데 true가 싫어요. 반대로 이렇게 했어요. not 연산자를 붙였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결과물은 false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돌려버리는 거. 부정 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AND 연산자 한번 해볼까요? AND 연산자는 둘다 true 된다고 했죠. 그래서 true, 아이고, true and true. 자, 결과물을 볼까요? 양쪽 다 true니까 P 연산자 둘다 true니까 true 반환을 합니다. 자, 하나만 false를 해볼게요. 자, 둘다 true여야지 true를 반환하는데 하나가 false죠. 그럼 이건 100% 어떻게? false를 반환합니다. 물론 둘다 false이면 당연히 false를 반환하겠고요. 자, 제가 직접 데이터를 지금 이용을 해서 약간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 변수에 한번 담아볼까요? 예를 들어서 bool 1이라는 변수가 있는데요. 이게 true예요. 그다음에 bool 2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거는 false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변수 담으면 똑같아요, 결과는. 그죠? 하나가 true고 하나가 false죠. 결과는 어떻게 돼요? AND 연산자니까 false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나왔죠? 자, 이렇게 저기 변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여기다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사칙 연산 해도 돼요. 만약에 3은 1보다 크다. true죠? 자, 뒤에서 여기다가 3은 10보다 크다. 거짓이죠? 자, 결과 뭐가 나올까요? 지워버리고요. 자, 결과 뭐가 나올까요? false가 나오겠죠. 왜 그래요? AND 연산자니까 둘다 true여야 되는데 여기는 true가 됐는데 여기는 false죠. 그래서 거짓이기 때문에 false가 나오고요. 만약에 얘가 작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도 true, 여기도 true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결과물이 true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ND 연산자 둘다 true여야지 true가 나옵니다. 자, OR 연산자 똑같아요. 별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OR 연산자 해볼게요. 자, OR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만 P 연산자 두 개가 있을 때둘 중에 하나만 true이면 무조건 true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3이 1보다 크다 true죠. 사실이죠. 자, 3이 10보다 작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true가 나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게 거짓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3이 10보다 크거나 같다. 예를 들어서. 자, 이쪽은 true가 됐어요. 이쪽이 false죠. 그죠? true가 둘 중에 하나가 true가 됐기 때문에 결과물을 보면 이건 true가 나옵니다. 사실 컴퓨터와 비교를 할때 OR 연산자가 딱 걸려 있으면 여기까지 연산을 하고 이 뒤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예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 OR 연산자는 하나만 true면 되니까 이게 true이면 뒤에는 true가 됐던 false가 됐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냥 무시해 버리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OR 연산자 둘 중에 하나만 true면 된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여기도 거짓이에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또 비교합니다. 이것도 거짓이에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온다? false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정 연산자 not, 그 다음에 and 연산자, or 연산자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타 프로그램 제가 몇번 얘기를 했지만 파이썬은 굉장히 문법 구조가 간단하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쉽게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고 했죠. 진입 장벽이 낮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연산자만 보더라도 다른 프로그램에서 볼수 있는 많은 연산자들이 많이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산술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셔도 프로그램 코딩하는 데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